퉁 길게 그렇지 이거 잠시만 더 원 뺐다가 시 왼발 쭉 그렇지 잘했어 굿 그렇지 굿 뛰어 넘어가 그렇지 그렇지 예스 오, 이동이 없이 오케이 굿 대박 퉁 빼 그렇지 굿 잘했어 그렇지 굿 잘했어 굿 쭉 오케이 퉁 툭 돌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알겠어 자 이쪽으로 자 오늘은 포스터 무브 여러 가지 포스터 기술을 할 건데 1대1에서 자 처음에는 볼을 잡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수비 대고 있어 항상 중요한 건 볼을 잡았을 때 링 확인해야 된다 볼 잡고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볼 잡으면 바로 뒤에 봐야 돼 뒤에 보고 맨 처음에는 이 발이 인사이드 푸시 들어갈 거야 그치? 잡아서 원 드립을 치고 한번 범프한 다음에 대고 이 발이 쑥 빠져 이렇게 그치? 인사이드 푸시 빠져서 볼을 잡고 한번 몸을 대고 수비 긴장시키고 퉁 이렇게 빠지고 이해했지? 인사이드 푸시 빠져서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링까지 가 그냥 리모텍 하면 돼 멀리서 던지지 말고 퉁 이 발이 빠져서 그냥 레이업으로 올라갈 오케이 가까이 땅 그치? 근데 더 와이드하게 빼야 돼 완전히 들어가요 발이 다시 길게 들어가 길게 퉁 길게 그렇지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해서 훅으로 쏴봐 원 똑같이 빼서 골대랑 멀어지는 거야 이번에는 그치? 그치? 한 번만 더 근데 너무 지금 링이랑 가까워 우리가 지금 스텝을 인사이드 풋을 길게 빼는 이유가 뭐야 반대로 길게 넘어가기 위해서잖아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어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넘어가듯이 쏴야지 슛을 여기서 쏘면 안 돼 치고 넘어가서 여기서 넣어야 돼 옆에서 이쪽에서 그치? 해봐 다시 타이밍 뺏어야 돼 왼발 집어넣을 때 그렇지 굿 잘했어 자 이번에는 하이 픽업을 할 거야 하이 픽업 수비가 와봐 수비가 여기서 뭐하니 왼손을 쓴다고 자꾸 슛 체크를 땅 올라갈 때 손이 나온다고 이거 그치? 이때 공을 들어 한번 대고 정면에 있을 거 아니야 얘가 퉁 들어 공을 들어야 돼 왜냐면 헬프 있잖아 옆에 들어서 올라갈 거야 들어서 그래서 하이 픽업을 하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 던질 때 지금 수비자는 얘가 위험한 게 아니야 해봐 이거 조심해 더 아니 하이 픽업은 위로 휘둘러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걸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올려야지 헬프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비 손이 여기 있잖아 여기 거치지 않고 그렇지 그렇게 올려야 돼 지금도 앞으로 슬슬슬슬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처음에 수비한테 되는 거야 볼 제자리에서 퉁 여기 있어야 돼 제자리에서만 퉁 그 다음 빼 그렇지 굿 하이 픽업 정확히 다시 하이 픽업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좀 어색하지 아직 그게 드는 게 여기서 봐 자 지금 세진이가 하는 건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든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반시계 방향이야 볼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 그지? 수비가 여기 있기 때문에 뒤에 라인 알겠어? 올라갈 때? 들어! 이제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휘두르듯이 잘했어 스텝은 지금 해봐 자 헬프가 앞에 있어 이제 굿 잘했어 자 볼 이번에는 볼을 잡고 똑같이 하면 돼 캐치 퉁 대고 그 다음에 왼발이 빠지는데 이번에는 페이드웨이를 쏘는 거야 툭 빼고 왼발을 집어넣어 근데 두 번째 스텝이 옆으로 빠질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 계속 리모트 안으로 들어갔잖아 아니면 훅슛이었고 지금은 퉁 대고 빠지는 거야 던질 때 오케이? 왼발이 들어가는 거 해봐 퉁 빼다가 뒤로 그렇지 그 잘했어 다시 근데 첫 번째 발은 뒤로 빠지면 안 돼 첫 번째 발은 넣어야 돼 그래야 수비가 앞으로 오지 빠지는 거 해봐 자 볼 잡으면 링 봐야지 원 뺐다가 그치 한 번만 더 뒤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좀 더 넘어가도 돼 완전히 해봐 그렇지 나이스 그 잘했어 자 그러면 수비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뺄 거야. 오케이? 정말 리얼하게 지금 한 대로 쏠려고 해야 돼. 쏠려고 하고 수비가 뜨잖아? 그대로 발만 빼면 돼. 해봐. 자, 수비가 뜬다 생각하면 그렇지. 근데 라인이 약간 이게 이렇게 됐지 지금. 근데 세진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직선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발을 쭉 늘려. 늘려서 빼야 돼. 늘려서.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근데 슛 쏠 때는 그렇게 우리 한 손을 안 들겠지? 그렇지. 그렇지. 원. 왼발. 쭉. 그렇지. 잘했어. 굿. 잘했어. 반대로 넘어가 봐. 오케이. 굿. 이번에는 한 번 더 터치를 하는데 이렇게 됐지 지금. 수비가 섰어. 그러면 이 발을 붙이고 이 발로 터치를 한 번 더 해. 바닥에. 볼. 해봐. 천천히. 볼 잡았어. 퉁 하다가 타이밍 뺏어서 그대로 빠져. 그렇지. 이해했지? 수비가 안 속았어. 섰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빠지면 돼. 했다가 왼발. 그렇지. 잘했어. 굿. 다시. 해봐. 그렇지. 굿. 굿. 잘했어. 스윙 스텝을 할 거야. 잡아. NBA에서 봤을 수 있어. 볼 잡았어? 원드리블 쳤어? 치고 붙였어. 그러면 이 왼발을 딛고 이 발을 이렇게 스윙해서 돌리고 감아 찬다고 생각하면 돼. 볼 잡았어? 퉁. 딛고 이렇게 들어가. 스텝을 길게 돌려서 들고 들어가. 볼 잡았어? 됐어. 왼발을 딛고 감아서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 레이블로 항상 처음은 리머택이야. 왜? 얘가 뚫렸잖아. 헬프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딛고 이 발로 감아서 올라.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볼. 자, 이번에는 훅슛으로 넘어가. 완전히 옆으로 빠지면 돼. 잡아서 퉁. 빠질 거야. 아예 훅으로. 그렇지.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돼. 오케이. 자, 라스트 한 번만 더 하는데 극단적으로 해봐. 수비한테 밀리듯이 쏘는 게 아니야. 너가 알아서 넘어가는 거지. 이제 밀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그 잘했어. 자, 똑같이 해서 페이드 슛을 쏘면 돼. 퉁. 스윙. 슛을 쏴. 넘어가면. 뭘. 지금은 내가 한 손으로 훅을 쏘면 좋은데 공을 놓쳤거나 밸런스가 무너졌어 지금. 그럼 어떻게 공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공중에서. 오케이? 지금은 밸런스가 깨졌다고 생각해야 돼. 이제 공을 한 손으로 컨트롤이 안 돼. 들어서 던져. 땅! 하다가 들어! 그렇지. 굿. 잘했어. 자, 다시. 예스. 굿. 굿. 잘했어. 이번에는 아까 했던 그 익스텐디드 스텝을 하는데 볼을 잡아. 퉁 쳤잖아. 이 상태에서 왼발을 살짝만 이 왼발 쪽에 집어넣으면 돼. 수비 왼발에. 자, 수비하잖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왜 일부러 이렇게 놔두냐면 수비를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발을 이 상태 붙이고 그대로 빠져. 스텝을 붙이고 얘를 세우고 손이랑 발만 빠지는 거야. 몸이 넘어가면 돼. 그지? 그래서 던져 그냥. 타이밍 뺏어야 된다. 해봐. 그렇지. 근데 더 옆으로 빠진다는 생각을 해야 돼. 점프 안 떼어도 돼. 이렇게 길게 빼야 돼. 길게. 그렇지. 점프 뛰게 되면 오히려 타이밍이 잡히거든. 그게 위로 뜨니까. 컨트롤 정확히. 우리 연습했잖아. 드리블. 더 극단적으로 빨리 빠졌으면 좋겠어. 이 박자가 아니고 확 나가야 돼. 확 타이밍을 탁 뺏어버려야 되니까. 다시 넘어. 그렇지. 더 낮게 빠르게 가봐. 약간 토마호크처럼 낮게 그냥 빠르게 간다 생각하고. 낮게. 그렇지. 굿. 잘했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동이 없이.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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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알겠지? 이걸 자꾸 애매하게 점프를 뛰다 보면 오히려 타이밍이 잡혀버려. 옆으로 쑥 빠져야 돼. 그냥 낮춰서.
자, 이번에는 숄더 릴리즈야. 뭐냐면 대고 있어. 그러면 지금은 어깨가 걸려 있잖아. 이걸 이렇게 뺄 거야. 약간 어깨가 탈골됐다고 생각하면 돼. 드리블 치다가 이거를 어깨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어깨가 틀어지면서 한 번 딱 박아버리면 얘가 그때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그때 둥 빠빔 올라가. 이해했지? 동작 빼! 진짜 빼는데 이게 공이랑 같이 뺀다기보다 대고 먼저 어깨를 빼야 돼. 어깨만 빼고 그 다음에 공을 넣어줘. 어, 그렇지. 어, 어깨 먼저 돌려버리는 거야. 대박. 퉁! 빼! 그렇지. 그, 잘했어. 그 느낌이야. 툭 돌리면 돼. 그치. 어, 그치. 근데 이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퉁! 퉁! 뺄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너가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퉁! 뺐어. 이렇게 멈춰. 어, 멈춰. 자, 와봐. 자, 볼을 지금 이렇게 해서 멈췄어. 이렇게 됐잖아, 수비가. 빼. 어, 넘어가. 그치? 자, 수비가 따라와. 해봐. 자, 원, 뺐어. 이렇게 따라오지? 그렇지, 넘어가. 오케이? 지금 수비가 완전히 안 쳐졌어. 쫓아오면 쏠려고 하다가 스탑 하고 왼손으로 넘어가. 오케이, 자, 라스트 한 번만 더, 라스트 한 번만 더. 오른손으로 쏴봐. 어깨가 닿는 척 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냥 푸쉬해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어깨가 빠지고 드리블이야. 자, 지금 세진이가 하는 건 퉁 쳤지? 드리블을 밀고, 내가 원하는 건 몸이 먼저 빠지고 드리블을 치는 거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비가 느끼는 게 달라. 그렇지, 굿, 잘했어. 굿, 잘했어, 잘했어. 자, 볼 잡고 페이스업, 알지? 처음에 페이스업 하고 잽, 발, 플로스텝 들고 때려서 들어갈 거야. 타이밍 뺏는 거야. 동작이 정방에 맞추면 안 돼. 처음에 던질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그치? 발을 들고 이 왼발이 바닥에 닿는 동시에 이 발로 밀어야 돼. 발을 무조건 여기까지 집어넣어야 돼. 여기까지 집어넣어야 돼. 빠질 거야. 막혔다고 생각하게 해. 그렇지, 그 잘했어. 근데 웬만하면 시선이 저쪽을 보는 게 더 좋다. 왜냐면 이쪽을 보면 저기까지 보이잖아. 그렇지, 잘했어, 그 잘했어. 자, 한 번 더, 완전히 반대까지 넘어가 봐. 빵 때려. 그렇지, 잘했어. 덩크 해봐. 추진력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추진력을 받아야지. 땅 쭉. 오케이, 그 잘했어. 자, 이건 밸런스 잘 잡아야 된다. 자, 페이스업, 패스업. 던질 거야. 들어가려고 땅! 친 순간 수비에 쳐져. 던질 거야, 바로. 그래서 바로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면 돼, 그지? 와서 잽! 치고 그대로 던져. 밟을 때. 뒤로 수비가 이렇게만 되면 돼. 때리고 점프해서 원! 더. 그건 지금 원투잖아. 그래서 때리고 땅! 그렇지, 어. 다시 해봐. 여기 리플레이스먼트 자체가 정비잖아, 다시. 그렇지, 어. 자, 리얼하게. 들어가려고 해, 처음에 들어가려고. 오케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퉁! 오케이, 굿샷, 굿샷. 처음에 페이스업 해서 원 드립을 치고 등을 대면 돼. 등을 대잖아? 그럼 수비 어떻게 정비하지? 그냥 스핀 무브가 아니고 대고 수비하는 게, 너가 대니까 준비하지. 대고 돌아, 대고 돌아. 어, 등을 툭 딱 박자가 툭 도는 거야. 그렇지, 그거야. 한 번만 더. 그렇지. 대고 수비가 너를 막으려고 힘을 쓰잖아. 그때 돌아버려. 툭 돌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알겠어? 빠르게 잡고 돌아버리니까 수비가 대기도 전에 공간 있는 상태에 돌잖아. 쳐버려, 이걸. 대고 얘가 막으려고 할 때 돌아버려야 돼. 툭 도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하나, 둘, 셋.